집중력 장애의 원인을 찾아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뇌력자를 만드는 세 번째 원인으로 수면 장애에서 다루고요. 강의 제목은 자도 졸려서 공부가 안 되는 만성 수면 장애라는 주제입니다. 집중력 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 수면 장애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수면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기 위해서 활동 시간이 낮에도 수면을 취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돼요. 매우 지루한 조건에서는 쉽게 꾸벅꾸벅 조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완전 졸린 상태에서는 앉지만 완전한 각성을 유지 못한 채 몽롱한 상태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각성을 유지 못하니까 집중력은 떨어지고요. 학습 능력도 저하되게 됐어요. 이런 수면장애 나타나는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거는요, 첫 번째로 인면장애에서 나타납니다. 즉, 자려고 누웠는데 바로 잠이 들지 못하고 긴 시간을 뒤척이면서 수면 지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율신경계의 불안정이 만들어지는 현상입니다. 즉, 자율신경계는 낮과 밤에 맞게 수면의 각성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것을 일주기, 하루의 주기에 맞게 인간의 각성도를 조절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수면 친화적인 생리 상태로 잠이 자기 좋은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요. 밤이 돼도 대낮 같은 생체 주기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수면으로 바로 입면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율신경 장애에서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면 유지 장애입니다. 잠은 쉽게 드는데 자다가 자꾸 잠이 깨게 됩니다. 밤새 두세 번씩 잠이 깨고 다시 잠이 드는데 심한 경우는 다시 잠들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역시 신경계 흥분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수면 사이클 중에 얕은 잠이 될 때 저절로 깨어서 각성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오히려 가장 흔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수면 효율의 악화 현상입니다.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외견상 수면은 눈을 감고 잠을 들어요. 그리고 수면이 지속되어 깨지도 않아요. 그러나 수면의 실질적인 효율은 극도로 저하된 경우입니다. 이는 수면 사이클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수면 직후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가장 큰 증세는요, 자고 일어난 아침에 굉장히 상쾌해야 돼요. 자고나 일어난 아침에 깨워내야 되는데 깨어남이 없어요. 아침이래 눈을 떠도 잠에 취해서 일어나기 힘들어합니다. 또 다른 증세는요, 자도 피곤해하는 느낌이 계속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수면을 통해서 대뇌나 신체의 피로가 해소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가지 정도의 수면 장애가 나타나면 필연적으로 낮에 수면을 취하려는 노력이 동반되게 돼요. 낮에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낮잠을 자고 싶은 욕구를 항상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집중력은 졸린 만큼 악화되겠죠. 한 연구에 의하면 성인 ADHD의 40%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가짜 ADHD라는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슬립 메디신의 디미트리오 박사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ADHD 환자 중에 33%에서 50%가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수면 장애가 주의력을 떨어뜨리고 충동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ADHD 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수면 문제에 대해서 환자를 선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한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 ADHD 환자에서는 성인보다 더 높은 빈도 수준의 수면장애 현상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한국의 현실에서는 아주 손쉽게 ADHD 진단하면서 약물치료를 권하게 돼요. 그러나 수면장애 원인을 찾아서 제거한다면 어렵지 않게 집중력은 개선됩니다. 2014년에 발표된 Association of Sleep Disturbance with ADHD, ADHD와 수면장애와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에서는요, 두 가지 질환이 공통된 원인을 갖고 있는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DHD와 수면 문제는 두 가지를 동반으로 발생시키는 공통의 근본적인 신경벽적인 원인을 공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결국 근본 문제를 찾아서 치료한다면 집중력 장애와 수면 장애가 모두 개선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수면 장애와 집중력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 건요, 알러지성 비염 증세입니다. 코막힘이나 콧물, 코골이가 동반되면 수면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수면장애가 동반되죠. 그 결과로 집중력 저하 현상이 동반됩니다. 또 다른 동반 증세는요, 아토피와 공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도 가려움으로 인해서 깊은 상태에 수면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이렇게 아토피나 알러지 질환들은 수면장애와 집중력장애의 원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걸로 알 수 있는 것이요,
ADHD를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 물질로 지적됐던 게 페탈레이트라는 환경오염 물질입니다. 이런 환경오염 물질은 다양한 알러지를 유발하고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알러지를 유발하면서 수면장애와 집중력장애를 유발합니다. 즉, 알러지 유발 원인과 수면장애 유발 요인이 집중력장애 유발 요인이 공통으로 베이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서로 연쇄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런 원인을 찾아서 알러지 질환을 제거해 준다면 수면장애와 집중력장애가 동시에 개선됩니다. 결국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